안녕하십니까. 박중훈 쇼 대한민국 일요일 밤 박중훈입니다. 자, 봄이 되니까요. 참 좋은 점이 많습니다. 옷도 참 가벼워지고 거리도 화사해지고요. 근데 이 봄이 되면 기운이 좀 약간 나른해지고 그리고 자꾸 졸리고 하품이 나고 좀 피로가 많이 쌓이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래서 이 특별히 봄에 이분을 모셨어요. 이분만 보면요. 아주 상큼하고요. 피로가 싹 가십니다. 아주 정말 제 말이 그 보는 순간 맞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배우 송윤아 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 송윤아 씨가 오니까 의상서부터 화사한 스튜디오가 완전히. 예? 아, 오늘 굉장히 날씨가 좋더라고요. 화창하죠. 근데 저는 이렇게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너무 죄송합니다. 섹시하죠. 근데 송윤아 씨는 가까이서 보면 참 애교가 있는 사람이에요. 애교가. 좀 이렇게 타고난 애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애교가 있다는 얘기를요. 진짜로 제 주변에 정말 친한 사람들은 제 애교를 인정하는데 제 이미지가 참 그동안 가식적이었잖아요. 아니 왜 스스로 가식적이야?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아시기에는 괜히 송윤아라고 하면 언제부터 뭐 우아할 것 같다, 뭐 지적일 것 같다, 전혀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저랑 친한 분들은 참 너의 이런 면을 온 국민이 속고 있다고. 예, 네, 그러다가 다행인지 불행인지 작년에 이제 드라마를 통해서 네.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가깝게 갈 수 있는 그런 캐릭터를 하다 보니까 이제서야 좀 송윤아는 애교가 있다라는 말을 듣게 된 것 같아요. 이 나이에? 아니 왜? 지금 얼마나 좋은 나이인데요? 그래요? 친해지면 여쭤봐도 네? 30대 초반? 이제 중반을 넘어서. 예. 근데 송윤아 씨는 이렇게 난처한 거절 같은 거 할 때요. 네. 정색을 하고 죄송합니다. 못하겠습니다. 하는 편이에요? 아니면 웃으면서 기분을 좀 맞춰가면서 거절을 하는 편이에요? 예, 불가피하게 거절을 하는 경우는 거의 핑계 같지만 저희 촬영이나 정말 그 중요한 스케줄이 있을 때는 제가 그날 이렇게 시간을 빼줄 수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상대방도 충분히 이해를 해주는 편이고. 그러면 아 죄송합니다 이런 식이 아니면 아유 죄송해요 하면서 웃으면서 대충 이렇게, 이렇게 마무리하는 편이에요. 아 어떡해 너무 하고 싶은데. 그런 식으로. 미안해 다음에 꼭 해줄게. 아, 그런 식으로 하려면 될 것 같아요. 송윤아 씨에 대한 이에 대해서 말한 그 여기저기 조사가 참 많거든요. 네. 몇 개를 뽑아왔는데 네? 가족에게 가장 효도할 것 같은 배우 1위예요. 연하남이 좋아할 것 같은 연상녀 1위예요. 그거 너무 좋다. 네? 실제로 연하의 남자를 좋아해요? 아니 그렇진 않아요. 그리고 재벌가에서 며느리 삼고 싶은 연예인 1위예요. 그러나 뭐 부자한테 시집을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어요. 남녀관계가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된다면 그건 굉장히 사랑하는데, 순수하지 못한 것 같아요. 사랑하는데 그가 우연히 부자다. 이건 좋은 거죠. 좋은 거죠. 너무 좋다. 부자기 때문에 사랑하진 않지만 사랑하는데 부자라는 것은 뭐 고맙죠. 그렇죠. 네. 근데 재밌는 게요. 결혼을 한번 하신 분, 이혼남인 경우에 이혼남이 가장 재혼하고 싶은 배우이에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심지어
뉴스에까지 나오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제 억울한 변명을 하자면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여기 빠져 있는 것 같은데 네. 10여 년 전에는 결혼하고 싶은 여자 1위에 이렇게 등극한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 이젠 다들 제 나이를 아시니까 거기에서 약간 변화가 온 질문이 아닌가. 근데 좀 더 우리가 송유라 씨 같은 그 관심 있는 분을 더 알고 싶어서 제가 준비한 게 하나 있어요. 좀 가지고 나와 주실래요? 이게 뭐냐면 네, 그 제가 좀 글짓기를 좀 글짓기? 글짓기를 좀 부탁하는데요. 여기다 송유라 씨가 네. 좀 채워주세요. 이걸로 써야 되나요? 써주세요. 여기 있습니다. 네. 나는 미용실에서 아침 일찍이었는데 네. 나 혼자 메이크업 받는 줄 알고 너무 시끄럽게 떠든 적이 있었는데 네. 손님이 계셨던 거예요. 네네. 아침 일찍 시간에 신부 이제 웨딩 하시는 손님이 네. 다 듣고 송유나 씨죠. 그랬대요. 아니, 어떻게 얼마만큼 떠들었는데요? 근데 좀 창피한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중에서 어떤 일이 생각이 안 나요. 개인적인 얘기를 많이 했군요. 네, 네. 네, 정말 개인적인 얘기를 너무 크게 막 새벽에 네. 했는데 그걸 다 들으시고 아, 아침까지 술이 안 깨네. 그러면서 아, 어제 그냥 소주를 여섯 병을 그냥 먹었네. 아이, 이러고 뭐 가르침 뵙고 이랬나요? 네. 박주호 씨가 이러지 않던데. 아니요. 저희 좀 독해지기로 했어요. 마찬가지. 나는 첫눈에 반한 남자를 만나면 네모다. 나는 첫눈에 반한 남자를 만나본 적이 없는데. 나는 첫눈에 그러면 나는 첫눈에 반한 남자를 만나면 장을 지진다. 그냥 지나친다. 나는 나보다 예쁜 여배우를 보면 부럽다. 네. 솔직하고 아주 간단하면서도 모든 게 다 담겨 있네요. 부럽기만 합니까? 부럽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부러웠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에는 부러우면서도 왜 이제는 내가 저 친구들이 하는 저런 예쁜 역할 저런 뭐 그런 건 이제는 나는 할 수가 없구나라는 그런 좀 근데 저는 여배우들을 이렇게 많이 상대를 하잖아요. 저도 배우니까 하나 궁금한 게요. 정말 예쁘거든 다들. 우열을 가릴 수가 없어요. 그렇게 예쁜 사람 입장, 여배우 입장에서도 나보다 더 예쁜 여배우를 인정해요? 아, 저 여배우는 거의 내 수준이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지 않나요? 근데 나보다 더 예쁘를 인정할 수가 있나요, 그렇게? 나보다 더 예쁘다라고 비교를 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네. 제가 한 번도 나보다 제가 예뻐? 뭐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어요. 뭐냐면 모든 사람은 다 생김새가 틀리고 다 그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더 예쁘고 덜 예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그녀가 가지고 있는 그 이쁨과 매력과 개성이 모두 합쳐졌을 때 네.